편안한 자세로 더욱이 이런 장소에 오신 분들은 청암 송건호 선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또 제대로 알지 못한 분들이 이런 데 오실 리는 만무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한 7, 8년 전에 평전을 쓰면서 느꼈던 점들, 또 그 이후에 생각했던 부분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지령은 인거를 낳는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그 지령 지역에 정기를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굳이 그 풍수 도참설이 아니더라도 동서고금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옥천만 하더라도 아까 여기 사진도 전시가 되어 있듯이 그 1913년 홍콩에서 백암 박은식 선생하고 향강이라는 잡지를 한중연합으로 만들었던 향강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백암 박은식 선생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의 대표적인 한 분이고 제1의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지요. 이분하고 함께 그 한중합작 잡지 향강을 냈던 분도 여기 출신이고, 또 상하이에서 내년이 100주년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독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독립신문이 됐는데 그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분도 옥천 출신이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언론인이 수십만 명이었는데 100년 동안에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 누구냐 하고 언론인들, 기자들, 신문학자들, 언론학자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송건호 선생이죠. 그분도 이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이 옥천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무개 씨의 부인 아무개 고향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수는 빼고 정치적인 부분만 과도하게 색칠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고, 또 그 옥천이라는 지역에 맹맥이 흐르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언론인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같은 행사도 마련되고 송건호 선생 생가 복원 사업도 진행 중이고 또 송건호 기념 문화 사업도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언론 미디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소셜미디어라든가 TV라든가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신문, 종이신문은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세기에는 언론 매체 하면은 신문이었지요. 1896년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창간한 지 올해로서 한 120년쯤 됐는데, 이 100년 동안에 우리 언론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옥천 출신이었고, 그 옥천 출신의 언론 사상, 언론의 역량, 언론의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옥천 내에 있는 몇몇 언론인들에 의해서 승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20년 동안에 우리 언론계에는 다양한 다종의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었지요. 그 중에는 계몽, 근대화, 독립운동, 민주화, 통일운동, 인권 이런 쪽에 기여한 분들도 적지가 않았지만, 반면에 친일, 분단, 냉전, 독재, 재벌 비호, 언론인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던 언론인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우리 언론사의 부끄러운 측면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디서 강의할 때가 있으면은 아무리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하더라도 언론하고 검찰만 제 기능을 하면은
그 나라는 바로 잡을 수가 있다. 바로 갈 수가 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아사히 신문, NHK. 이태리가 그랬습니다. 이태리도 그렇게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이태리의 언론, 검찰이 참 깨끗했었지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작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혁되고 개혁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게 보수 언론.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까지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뀐 것은 법원하고 보수 언론 사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집권한 이래, 개국한 이래 한 600년 동안 또는 고려 때부터 문필을 위주로 하는 문인 지배 체제였지요. 물론 고려 때는 무신 정권이 한 80년간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때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문인 중심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봉건 왕조 체제인데도 자기 목을 내놓고라도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500년 왕조가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게 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이런 그 비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언론이 위축되고 타락하고 부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에서는 촛불혁명을 할 때 일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부 언론사의 쓰레기들을 갖다가 버리면서 정문에다가 기레기라는 유명한 발언을 만들어냈지요. 기자 쓰레기, 줄여서 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모, 그런 치욕을 당하고도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그 기레기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 대단히 부끄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곡필 언론. 언론은 정필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사화시키는 것이 기본 언론의 책무인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곡필이라는 글을 거꾸로 쓰는 또는 왜곡하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중국의 사기를 쓴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곡필은 찬핵과 같다. 찬핵. 바늘로 씨앗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을 찬핵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유래가 그 중국에서 존경받는 중림칠연이라는 선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말과는 달리 중림칠연 중에서도 왕융이라는 같은 사람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왕융이라는 사람 집에 복숭아가, 대단히 맛있는 복숭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그 복숭아 씨를 좀 달라, 자기 집에도 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왕융이라는 사람이 팔기는 팔면서 날카로운 송곳으로 복숭아 씨를 눌러버리고 줬다는 겁니다. 생명을 죽여버린 것이죠. 이것을 찬핵이라고 합니다. 찬인이라고도 하고 씨앗인자. 그래서 사마천은 사람의, 지식인의 곡필을 찬핵이라고 그랬습니다. 찬핵은 시대에 따라서는 역사의 물고비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민의식을 좌절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송근호 선생 같은 분은 곡필은 계엄령이나 유수령보다도 그 폐해가 많다, 오래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오늘 오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소리, 말씀은 들었어도 실물을 보기는 처음인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장준하 선생하고 함석헌 선생이 만들었던 사상계인데요.
196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송건호 선생이 곡필 언론사 1964년이면은 박정희가 한일회담 굴욕회담을 추진하던 그때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때 당시 송건호 선생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 망국 변호론에서 3.15 부정선거 옹호론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언론사들이 명수필, 명논설 백인선, 명 뭐 사설 백인집 이런 글은 쓴 적, 이런 책은 수없이 많이 펴내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언론사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곡필이라는 글을 써본 적은 쓴 적은 없습니다. 송건호 선생이 1964년 그 어목했던 시절에 일제강점기로부터 3.15 부정선거를 옹호했던 그런 지식인들, 언론인들 글을 평화해서 곡필 언론사를 썼는데 제가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임종국 선생 아시죠? 친일파 연구했었던 분, 친일 언론, 친일 문학론을 썼던 게 1966년입니다. 송건호 선생이 곡필 언론사를 쓴 2년 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친일 언론, 친일 문학, 친일 예술, 친일 음악 이런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타부, 터부가 됐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3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인들, 지식인들, 교수들 누구도 일제시대, 자유당 시대에 곡필을 했던 그런 글들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가 없을 만큼 그때 당시는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언론계, 학계, 대학 이런 데는 친일 후손들,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 글을 썼다가는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송건호 선생이 그때 사상계는 동아일보가 그때 당시 8만 부 정도 나갈 때 사상계는 10만 부 나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언론사였죠. 그런데다가 친일 곡필 언론을 쓸 정도의 용기 있었던 선생이 바로 송건호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로부터 한 30년쯤 지난 20년쯤 지난 1980년대 후반에 곡필사, 한국 곡필사, 한국 유신시대의 곡필사, 해방 50년사의 곡필이라는 책을 냈다가 저도 참 혼쭐이 났습니다. 책을 선전해 주는 데도 없고 광고도 안 받아주고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글 써달라는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도 책을 내도 단 한 줄도 안 써주고 저희가 그런 곡필사라는 책을 쓴 것은 순전히 송건호 선생의 이 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림칠연 중에 왕융이라는 사람이 중림칠연이라는 그런 훌륭한 레테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과일을 파는데 씨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사마천이 그 의미를 주장하기를 바로 곡필은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복숭아에서 씨를 죽여버리는 것과 똑같다 해서 찬핵. 참 의미가 깊지요. 역시 그래서 사마천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의 역사학자로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언론에는 언론인에는 대충 한 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제에 순응하여 적당히 어물쩍 쓰면서 생존하는 기자 언론인들. 일제시대가 되면은 일본 편에 들고 해방이 되면 또 해방 전국에 적응하고 독재시대에 어용했다가 민주화 시대가 되면 또 그때 적당하게 취재하고 순응하는 그런 부류들. 두 번째는 권력의 추파를 던지면서 어용 곡피를 일삼는 무리들. 그것은 언론의 탈을 쓴 언론인이지요. 언론인이라 할 수도 없는 언론인이지요. 세 번째가 양시양비론을 펴면서 고고한 척 하는 사람. 그런 언론인. 이 부류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국권을 빼앗고 우리 동포들을 전시로 몰아내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철도를 놔주고 고속도로가 아니죠. 신장로를 뚫어주고 해서 근대화를 일으켜줬다라는 그렇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박정희 독재가 군사 독재가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켰지만 경제 건설을 했지 않았느냐라는 양시양비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요.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시비 곡직을 안 가리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시비 곡직을 안 가리고 양시양비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황희정승처럼 그래 너 말도 옳고 너 말도 옳고 그 내 말도 옳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국민들한테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정론직필로 불의에 맞서는 소수의 언론인들. 그건 지식인들도 포함됩니다. 자기의 불이익을 감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칫하면은 주변으로부터 회사로부터 학교로부터 낙인되고 쫓겨날 줄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서 또 언론인의 본질에 따라서 정론직필을 일삼는 사람들. 이건 소수지요. 첫째 부류인 체제 순응자, 두 번째 권력의 추종자, 세 번째 양시양비론자, 네 번째 정론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실을 사실대로 쓰는 언론,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 그러면은 구한말에 매천 황현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나 그런 분이 한 10명만 있었다고 해도 나라가 적골이 안 됐겠지요. 이승만 때는 그만두더라도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그렇게 남발을 할 때 언론인들이 다수 언론인들이 내 잡아가라 필 던져버리고 농성하고 신문 문 닫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짓은 못했겠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국정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세 사람이 국정원 비밀 자금을 대통령한테 갖다 주고 국민들 사생활 뒤 캐고 그 짓을 하다가 세 사람이 구속됐는데 어느 신문 논설에 논문 논객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세 사람을 이명박 문재인 정부가 구속했는데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국정원장을 셋이나 구속하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겠지. 국정원장은 국가 예산을 남발해도 괜찮고 국정원장은 국민의 사생활 보수 세력한테는 돈 갖다 대주고 개혁 민주주의 세력한테는 탄압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데 탄압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8월 15일 날 서울에서 그 시민단체들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책임도 적지가 않다.
김정은이는 그동안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양보할 것은 많이 양보했다. 미군 유해도 보내주고 미국 목사 세 사람도 보내주고 풍계리 실험장도 파괴하고 그랬으면 미국이 이제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보수 인사들이 보수 언론들이 미국을 비판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데 다수의 언론인이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떤 지식인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이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7위고 국민 교육 수준, 대학 수준으로는 세계 2번째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 외국 군대를 그렇게 발목 잡고 있느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큰 청년이 유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참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그런 중진 국가가 됐는데도 미군이 없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사대주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나라. 인구만 보더라도 북한에 비해서 배가 넘고 GNP는 한 40%가 넘고 국방비만 해도 한 20배가 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 용감한 국군 아저씨들, 청년들 얼마나 용감합니까? 최신 무기. 미국에서 지난 9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무기를 사들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미군이 나가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남북평화협정을 맺으면 조한미군 물러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주입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100% 믿고 있는 거거든요. 송원호 선생이 이따 뒤에도 이 논문에 썼습니다만 송원호 선생이 일제 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어용 친일 문인들, 지식인들이 해방 후에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었다. 만약에 소련이 다시 지배를 한다 그러면 소련이 용인만 한다 그러면 소련 만세를 부를 언론인들이다. 그런 주장을 폈어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언론, 지식인,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건전한 양식을 갖고 비판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식인들이 비판 의식을 잃어버렸는가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에서 망명 갔을 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선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 묘청, 정지상 이런 개혁, 진보, 국수파들이 사대파들 김부식 세력한테 토벌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진취사상, 국풍파, 개혁, 진보 세력이 사대주의 세력에게 짓밟혔다라는 그런 유명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 신채호 선생은 조선 천년 동안의 그 사건을 제일 큰 사건으로 보더라고요. 조선이 건국, 고려가 망한 문제, 양차, 외란, 병자호란 이런 엄청난 사건, 사태들을 놔두고도 진보 세력이, 양심 세력이, 민족 세력이, 국풍 세력이, 외세 세력에게 짓밟히는 그리고 사대주의가 우리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지식인들 머릿속에 깡통처럼 박혀있는 그 사건을 신채호 선생은 조선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으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참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도 소수나마 양심에 따라서 지식인의 정도를 걸은 분들이 있었죠. 그 언론사에 취직할 때 젊은 기자들이 가장 닮고 싶은 분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 요즘 밥 우드워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죠. 바로 며칠 전에 그 우드워드가 그 고통,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백악관 트럼프의 그런 그 국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상식 이런 것을 폭로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밥 우드워드 한 30년 전에 뉴욕타임즈 기자였다가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이 됐죠. 기자 시험에 기자들이 가장 취업할 때 바랬던 이상형이 우드워드예요.
그런데 현실에 기자 생활을 하고 언론 생활을 하면서 현실 타협하고 선배들 하는 짓을 보고는 나중에는 마르땡 부이그라는 사람, 이것은 프랑스 민영방송인데 대단히 부동산 투기 부자죠. 권력과 재벌과 타협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넉넉하게 기자 비용 주고 월급 주고 이렇게 타락해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직한 언론, 정직한 신문, 방송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는 아직도 마르탱 부이그와 같은 부류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송건호 선생이 그 1992년 어느 역사학자하고 대답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당 때 이승만에게 충성 바친 사람이 박정희에게 충성하고 다시 전두환한테 바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건 복종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일제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죠. 일제 때 친일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승만에게도 충성을 했죠. 만약 남한에 소련군이 들어왔다고 왔더라도 바다만 준다면 소련한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글입니다. 청암 송건호 선생은 1953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3년 만에 끝나고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죠. 그때 26살 때 언론사에 들어가서 1975년 동아일보 광고 사태 당시 사주가 기자들을 백몇십 명을 해직을 할 때 이 기자들을 다 그 정론을 쓰려고 했던 그런 밥 우드워드 같은 그런 기자들인데 그런 기자들을 다시 복직을 안 시키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같이 그만둬버린 겁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의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이면은 언론사의 꽃입니다. 더러는 그 지금이나 그때나 자유당 때나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나 노태우 때나 언론사 편집국장 하다가 권력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숱하게 많지요. 청와대로 간 사람, 유정의 국회의원 된 사람, 또 지방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 그런데 송건호 선생은 언론사 그 좋은 자리를 그때 당시 양심만 조금 그래 사주가 쫓아내지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하고 현실에 타협했다 그러면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지금은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평가하시겠습니다만은 1970년 때만 하더라도 동아일보는 신문사는 동아일보, 신문하면 동아일보. 그만큼 위력이 강했고 또 정론을 폈고 특히 유신시대 때 송건호 선생이 편집국장 할 때 동아일보는 시민단체들의 대표적인 양심 언론으로 정평이 났었을 때죠. 그럴 때 송건호 선생이 편집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 학생들, 노동자들, 재야 인사들의 그런 대변지 역할을 했더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박정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자들을 자를 때 청암 선생이 반대를 하고 함께 그만둬버린 것이요. 그리고부터 그때부터 청암 선생은 나중에 이제 한 십수년, 20년 후에 한겨레 신문을 만들 때까지 재야 언론인으로, 학자로, 사학자로서 우리 근대사를 처음으로 개발한 근대 사학자의 문을 연 그런 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송건호 선생은 불운한 시대의 언론인이었죠. 전쟁 직후에 이승만 독재지 정치 시절 그리고 4.19 혁명 1년 만에 혁명을 짓밟아버리는 군사 폭압 시대 그리고 얼마 후에 유신 쿠데타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전두환 폭압 정치 이런 가장 언론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던 극악 시대의 언론인으로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현실에 타협할 때 거의 그 호처럼
푸른 바위처럼 꿈쩍도 안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청암 선생이 늘 했던 말씀 중에 자신은 투사도 아니고 치사도 아닌데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평전이나 이 글에서 마무리를 할 때 상식적인 지식인이다. 청암은 결코 그 독립운동을 할 만한 그런 그 지사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할 투사도 아닌 대단히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인물인데 시대가 비상식, 몰상식으로 가니까 상식을 지키자고 양심을 지키자고 사주가 권력의 압박에 못 이겨서 기자들을 유명한 능력 있는 기자들을 쫓아내니까 이걸 반대를 하고 어떤 같은 논설위원하고 그 김두한이 국회에다가 오물을 투척할 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논설위원은 그것은 이제 정부나 김두한이나 똑같이 비판해야 된다. 양시 양비론을 피해야 된다는데 송근호 선생은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똥바가지를 맞아야 싸다. 그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갈라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시 양비론이라는 게 참 쉽지요. 그래 황희정성처럼 딸이 말하면 그래 너 말이 옳다. 며느리가 얘기하면 그래 너 말도 옳다. 어머니가 부인이 아니 딸 말도 옳고 며느리 말도 옳으면 어느 말이 옳습니까? 하니까 그거 당신 말도 옳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라는 게 감춰져 버린 거.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은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언론이나 역사를 사감이라고 합니다. 거울. 동국 사감 할 때 그 감자. 거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줘야 그게 거울이지. 오목렌즈라든가 볼록렌즈처럼 엉뚱하게 비춰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거울로서의 역할을 못하듯이 언론이 정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건 쓰레기지, 기레기지, 언론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주장했던 분이 송근호 선생이었습니다. 한때 유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계에서는 그 대표적인 청관우 선생, 최석재 선생, 청암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죠. 청관우 선생은 우리나라 고대사, 가야사 같은 거 참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연구한 학자, 사학자이면서 최석재 선생은 그 대구 매일 신문에 있을 때 이승만 정권이 학생들을 일요일 날 동원하니까 그걸 비판했다가 그 테러를 당하기도 했던 유명한 언론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과정에서 유신 오공 이런 과정에서 곡피를 해버리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계로부터 지탄을 받는 분들이 많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나라 언론인 100년 동안에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 누구냐 하고 이제 신문사, 언론사, 기자들, 언론학자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구한말의 황성신문의 위암 장지연 선생 아시죠? 위암 장지연 선생하고 두 분이 꼽혔습니다. 첫 번째가 장지연, 두 번째가 송건호. 그랬는데 나중에 장지연 선생은 러시아로 망명했다가 그 신채호 선생하고 같이는 아니고 같은 시기에 망명했다가 1년 만에 귀국해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제를 찬양하는 글을 수다하게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적이, 공훈이, 서훈이 치탈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분이 송근호 선생 한 분이죠. 이렇게 언론인이나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나 학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조, 정절 이런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물론 쉽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목했던 시절에 또 유혹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송근호 선생 같은 분만, 이영희 선생 같은 그런 분들만 하더라도 배우는 게, 아는 게 글 쓰는 건데 지면을 뺏어버리고 심지어는 출판사에다 책을 내려고 해도 도청을 해가지고 압력 넣어서 책도 못 내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지인들을 통해서 청와대 무슨 자리, 장관, 대통령 무슨 수석, 국회의원 그런 것도 아니면은 국정 저 무슨 국영기업체 사장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마 100이면 100
100이면 한 90명 정도는 그런데 현혹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 범인들 같으면, 평민들, 서민들 같으면 그건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글을 쓰는 것을 본질로 하는 식자들이라 그러면은 그 식자를 지식할 때 식자를 나중에 한번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 송근호 선생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근호 선생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 군정 때는 우리 신문이 자유롭게 발행되었고 또 좌우익으로 갈렸지만 사상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서로 욕하고 그랬어요. 물론 미 군정만은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을 비판하면 신문사가 폐간되거나 기자가 끌려갔지요. 자유당 때도 탄압은 심했지만 저항도 심했습니다. 대항은 시대였지요. 그 뒤 70년대까지는 대항도 하고 탄압도 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탄압이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유신 때부터 완전히 죽었어요. 사주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월급이 무척 올랐어요. 실제로는 1967년에 이미 SS일보가 달라졌고 그 후 MM일보도 그랬고 74년, 75년 광고 사태의 동화투위가 또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문사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특혜 융자를 받아 시설을 늘리고 기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지면 부수를 늘리고 간부들은 촌지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야청청처럼 청암이나 그 이영희 선생 같은 분들은 역사의 정도를 지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암 선생은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제 국악대라든가 국민대, 한양대 이런 데 출강을 하면서 30여 년 동안 권력의 그늘에도 안 가보고 언론인의 정도를 지키면서 그 많은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 있다가 다시 동아일보로 간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 비교적 언론사끼리 교류가 잘 돼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청암은 그 어떤 A신문에 있다가 그 논조가 맞지 않으면은 거의 그 망설이지 않고 B신문으로 옮겨서 거기서 정론을 쓰고 B신문이 또 곡피를 하게 되면은 다시 신문사를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언론계를 떠난 적이 없다가 결국은 동아사태 때 이제 스스로 물러났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민주화운동을 또 민주언론운동을 하는 분들이 똑같은 게 가정이라는 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송근호 선생도 부인과 딸린 자식이 6남매가 있었는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한참 대학 공부해야 될 시기에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수시로 집안에는 사복들이 들락거리고 그리고는 학교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강사도 못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판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책도 못 내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정론 직필 정신을 송근호 선생은 지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직필과 곡필이라는 글인데 글 쓰는 사람은 따라서 절대로 각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횡설수설해서는 안 된다. 그 글에는 논리가 일관되어 있어야 하고 전에 쓴 글과 다음에 쓴 글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어떤 때는 이런 소리하고 어떤 때는 또 저런 소리를 하는 식의 글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의 인격 표현이라고 했다.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이 자기의 숨김없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필요에 의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글 쓰는 사람은 독자에 의해 글에 따라 하나하나 이미지가 그려져야 된다. 문필이니 세속적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위인들이지만 이른바 지도층에 속한다고 보이는 까닭은 그의 글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이다. 한 줄의 글도 마음에 없는 글을 무책임하게 써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것이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육당 최남선이나 춘원 이광수, 미당 서정주, 그 사람들 행적은 나쁘지만 글은 좋지 않느냐, 시는 좋지 않느냐, 그런 글을 묻혀서 되겠느냐. 친일을 하고 매국을 하고 배족을 하고 동포를 외적에게 파는 그런 자들이 글이 좋다고 해서 을사오적, 경술칠적, 매국십적, 매국적에 드는 이완용이 당시에 그 휘호가 조선 팔도에서 최고가는 명필가였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은 독립문이라는 현판이 있죠. 그것도 이완용이가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명필이었는데 과연 글과 사람이 별개라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완용이 글을 한 폭을 누가 선물로 준다 그러면 그걸 갑으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육당은 3.1 혁명 당시, 김이 3.1 혁명 당시 독립선언서를 썼지요. 춘원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1 혁명 당시에 육당이 썼던 독립선언문은, 그래서 그때 만해 한용운 선생이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서 글이 매가지가 없다. 바꿔서 쓰자.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없고 인쇄가 들어가 버린 후에요. 그래서 만해 선생이 그러면 추가로 공약 3장 아시죠?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그게 다른 독립선언서는 재판에서 일본 재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만해 선생이 쓴 최후의 일각 최후의 일인까지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물론 민족 대표들이 선정했던 글이기 때문에 더욱이 내년에는 3.1 혁명 100주년이고 그렇습니다만은 3.1절 날이면은 이제 그걸 낭독하는데 처음 내용은 그럴듯해요.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한글을 아는 한문을 잘 모르는 세대들에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문건이지만 제대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선언문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송군호 선생이 의열단이라는 책을 썼죠. 신채호 선생이 쓴 의열단 선언문에 보면은 처음이 이렇게 나갑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고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된 글이 되는 거거든요. 더욱이 선언문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이런 데는 만해나 이광수가 쓴 28 독립 선언문이라든가 김이 독립 선언문은 설명을 해도 신채호 선생이 쓴 의열단 선언문 이런 것은 한 줄도 안 비끼고 있고 지금도 심지어 김원봉 선생 같은 분은 독립 유공자로 서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을 처음으로 해방 후에 송근호 선생이 책을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대한민국의 의열단이라는 존재 가치를 설명해 주신 분이죠.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때 현실에 집착할 때 1970년 11월 달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들이 점잖은 언론인들이여 거칠게 저항하라. 그때는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마다 박정희 정부를 비판한 것과 더불어서 똑같은 수준으로 더 강하게 언론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인들이여 거칠게 저항하라. 청중수 15만 명의 15만 명이 대석교에서 5만 명으로 둔갑하는 그 무슨 해괴한 국거리인가.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야당이 집회할 때 청중이 15만 명이 모였는데 신문에는 5만 명 모였다는 식이고 외국 갔다 오면은 그 대통령 수행에서 외국을 갔다 오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무사 통과하니까 녹용을 비밀리에 밀수해 오다가 들키기도 했는데도 검찰에서 덮어줘 버리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계를 발판으로 세속 출세를 탐하는 사이비 언론인들이여, 당장 펜대를 던져라. 권력이 그리우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라. 돈을 벌려는 자는 장사판에 들어가거라. 기회주의자처럼 보기 싫은 것은 다시 없다. 이렇게 이 언론인 학생들이 언론을 비판할 때 동아일보에서 민주자유언론 수호 선언을 했죠. 74년, 75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때 이제 언론이 깨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긴급조치가 되고 송건호 선생 같은 분이 쫓겨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나 언론인들한테 저렇게 모난 돌이 정맞는다. 모나다가는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은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언론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 글에 나와 있죠. 모난 돌이 정받는다. 제발 좀 조용히 살아라. 판사, 변호사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어머니들, 어버이들, 자식들 키울 때 모나지 말아라. 그렇게 키우죠. 그런데 왕조시대 같은 때도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등상을 주면은 품행이 방정하고 방자라는 것은 모방자거든요. 모가 나면서 바르게 둥글둥글 살아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다람쥐가 둥굴 속에서 쳇바퀴 돌면 평생 가도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둥글둥글하게 살면 일평생은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모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방정식을 뛰쳐나와서 비록 자신은 모가 나지만 역사를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정도를 걷고 바른 길을 걷고, 그래서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모난 사람들이 없이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살면 장식 이어가고 개방하고 고치고 일본에서 돈 주는 거 받아 쓰고 했으면 우리 독립됐겠습니까? 우리가 촛불 들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탄핵까지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드러난 국정 폐해 보세요.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떠들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국정원에 있는 정보비까지 빼내다가 대통령이 사복 채우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 비호하는 사람들, 언론들, 지식인들, 그럴 때 소수지만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송건호 선생이 있었습니다. 송건호 선생은 그 올곧은 생각 때문에 또 그런 능력 있는 유수한 필봉 때문에 상당히 빨리 언론계에서는 출세를 했어요. 1973년에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되고 74년에 편집국장이 됐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65년에 경향신문사 편집국장이 되고 중앙일간지의 편집국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30대 때 한 번 하고 40대 때 한 번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본인이 원해서 편집국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론인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방송인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보도국장, 편성국장, 편집국장을 원하는데 그게 또 출세의 기름길이기도 하고 자신의 그 능력에 따라서 지면이나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송건호 선생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능력 때문에 또 회사의 방침 때문에 등용을 했다가 결국은 그 회사로서는 사람 잘못 본 거죠.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로 알고 썼는데 기자들 편 들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는 그 송건호 선생을 그 한 10가지 정도, 아, 우선 그 언론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식인까지 포함된 언론인을 우리는 한 7가지 정도, 아까 앞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4가지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7가지, 유형별로 하면 한 7가지가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칠면조형입니다. 칠면조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칠면조 있죠. 일제가 되면 일제 편 들고 해방이 되면 해방 정국에 기어들고 독재 정치가 시작되면 독재 정치에 편 들고 또 나아지면은 또 다른 편을 들고 그런 칠면조형이 있고 두 번째는 페리칸형. 페리칸형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새가 없습니다만은 한 700리 길도 멀다 하지 않고 날아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가족을 부양하는 대단히 성실한 그런 페리칸형. 두 번째가 페리칸형이죠. 세 번째는 공작형이 있는데 공작새가 말하듯이 그 허세. 평상시에는 우국지사인 것처럼 대단히 정론, 직필을 하는 척 하다가 세상에 위험이 닥치거나 계엄령이 내리거나 유수령이 내리거나 무슨 징조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몸을 살리는 그런 그 허세의 정치 언론인, 공작형. 네 번째는 참새형. 참새들이 그 떼지어 다니면서 찍찍잭잭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농부들에게는 이속이 없이 그저 농작물이나 축내는 그런 참새형, 그런 지식인, 그런 언론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여우형. 뭐 새삼스럽게 설명하더라도 교활한 형태들. 출입처에서 가서도 교활하게 하고 사주한테도 교활하게 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출세하고 회사에서 간부가 되고 하는 그런 여우형.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박주형. 기회주의적이죠. 생리적으로 아주 기회주의가 발달돼 가지고 정보는 빠르고 해 가지고 처신을 잘하는 그런 형. 마지막이 학형인데 고고한 지사형.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학을 잡아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학형의 지식인이나 언론인이 있음으로써 다른 유형, 동물, 새들에게 모범이 되고 별로 먹은 것 같지 않으면서도 배고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변하지도 않고 그런 학형의 언론인, 지식인. 우리나라에는 이런 학형의 언론인 지식인이 참 귀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해방전국에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군사독재에서 반독재 운동을 폈던 분들, 소수에 불과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칠면조형, 페리칸형, 공작형, 참새형, 여우형, 박주형, 그 페리칸형만 빼놓으면은 지극히 불량한 동물형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주류가 됐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론계 지식인의 실상이고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나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치 지배에서 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만 35년이 됐는데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드골이 집권해가지고 프랑스의 어용 지식인, 친나치 지식인, 부역 지식인, 언론인 수탁에 탄압했죠. 한 9만 명 정도를 공직위에서 추방시키고 한 9천 명 정도, 1만 명 정도를 처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프랑스의 나치 협력 지식인 중에서 드라우라 로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론인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했는데 자기는 역사의 심판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겠다 하고 유일하게 자살했던 사람이 드리우라 로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 이명박, 박근혜 부패 정권 내에서 어용 곡피를 했던 지식인, 언론인들이 내가 과연 4대강을 지지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또 전두환 광주 시민들 무수하게 학살하는데 그걸 말리지는 못하고 광주 폭도라고 했던 지식인, 언론인, 간부 지금도 힘은 논설 쓰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려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있었죠. 그때 그 청태종이 남한산성,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유명한 소설가가 남한산성도 쓰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항복을 할 때 그 청나라 명에 따라서 삼전도에다가 청나라 황제를 찬양하는 비문을 세웠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오준이라는 사람이 채택이 돼서 이제 글을 썼어요. 청태종 비문을 쓴 겁니다. 막상 어명에 따라서 글을 썼는데 이게 두고두고 후손에게 부끄럽다 싶어가지고 붓을 잡았던 손가락을 손을 돌멩이로 내려 찍어버리고는 그 후로는 글을 안 썼다는 그런 비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 우리 지식인사, 정신사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었고 프랑스 같은 데만 하더라도 드라우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언론인들, 지식인들 그렇게 숱한 곡피를 쓰고 그렇게 엉터리 글을 쓰고도 절필했다는 사람, 손가락 잘랐다는 사람, 자살했다는 사람 거의 없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그 본인에게는 참 쉽지가 않죠. 송근호 선생 경우만 하더라도 그 성균관대학교 교수 지금 명예교수입니다만은 서중석 교수하고 그 대담한 기사가 그 역사비평이라는 책에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송근호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내 차가 가끔 작년에 그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내 차가 가끔 불평을 하지만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나가서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고 술, 담배도 안 하니 월급 타면 그냥 책 사고 교통비 하고 그랬지요. 나이 60이 넘어서 온수가 나오는 문명의 혜택을 보게 되고 가족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이건 이영희 선생.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도 나이 60이 넘어서야 아파트에서 수돗물이 더운물이 나온 집에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들 처자를 예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처자를 어여삐 생각하는 마음하고 나라를 구하는 생각은 같을 수는 없다. 망국 시절에 지사라면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글을 신채호 선생이 쓴 적이 있는데 송근호 선생도 그런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그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외식 사업이 꽤 발달했을 때죠. 40년 동안에 신문사 편집국장을 두 번씩이나 한 양반이 예,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영희 선생은 60이 넘어서야 온수가 나오는 혜택을 받고 살았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생활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 현대사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죠. 그 이호철이라는 그 작가이지요. 소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무척 두 분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이호철 선생이 어느 책에다가 그 청암 송건호론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말이 낯선이 말이지만 육남매의 아버지인 청암은 집에서 별명이 형광등이었다. 일상생활의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잔눈치에도 너무 어둡다. 텔레비전 프로로는 암행어사나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이나 좋아하고 그 시간대가 되면 애들은 아버지 찾기에 바빴다. 어쩌다가 두꺼비집 휴즈가 끊어져 전기불이 나가도 그걸 이어놓을 엄두를 내는 건 사모님 쪽이다. 그리고 이런 때 청하면 사모님이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세발 사다리 밑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얼레 얼레 조심해 조심하라고 하고 겁에 질린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도 가장 채모 같은 건 추호나마 생각지 않는다. 그야말로 형광등이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노래가 18번이라는 인생이 철길이냐를 구성지게 불렀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정거장이요 똑같은 철길인데 소름길 오숨길이 어이할 철길이냐 인생이 철길이냐 철길이 인생이냐 아득한 인생선에 해가 뜨고 비가 온다. 이것이 그 송건우 선생에 나온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도 언론의 언상을 박차고 황량한 제야 언론의 선두에 선 청암 선생이 1987년에 쓴 다음 글에서 한국 언론의 비극을 찾는다. 뭔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처럼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기자를 볼 수가 없다. 언론의 현실을 걱정하거나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걱정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간혹 언론 통제에 불만을 가진 기자들이 없는 건 아니다. 언론의 현실에 항의하고 자진해서 언론계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의 언론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론기업의 독립성 상실, 즉 권력에 종속되어 누가 집권하든 언제나 권력과 타협해서 신문기업을 살려나가겠다고 나가겠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는 그간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을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 외세가 진출해 온다 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 기업으로서의 신문을 살리고자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이죠. 송구로 선생이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한국 현대 인물사론을 쓴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때부터 근대까지 써온 그 김구 선생이라든가 신채호 선생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할 말씀이 우리나라의 경우 한 인물에 대한 평가 근거는 민주주의와 민족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그 인물이 훌륭하고 유능하더라고 치더라도 민주주의와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물의 기준이 민족과 민주주의. 그러면서 인물 사론에는 그런 분들을 주로 썼지요. 그리고는 박정희는 그때는 아니었지요. 이승만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1901년 12월 21일 날이죠.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저명 인사들이 사회단체라든가 각계 저명 인사들이 그 추도사를 쓴 걸 찾아보니까 시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은 참 쉽게 쓰는 게 아니죠. 의롭다라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의열단이 그 아까 그 송건우 선생도 쓰고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1919년 11월 달에 만주 길림성에서 만들었던 의열단이 내년이면 100년입니다. 의열단이 중국의 한자가 한 5만 자가 되는데 의자를 택해서 쓴 이유가 그 의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실까요? 양자지요. 양. 손수변.
창고합니다. 자기 손으로 창을 들고 양을 지키는 거. 양은 상징적인 겁니다. 조국일 수도 있고 자기 집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통일 이런 게 의자 정의의 당면 과제이지만 그때 고대시대에서는 양이라는 게 재산 목록이죠. 자기 손으로 창을 들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천부적인 인권, 권리, 주권, 민족, 가족, 지역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의자입니다.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이 의열단을 만들 때 그 많은 한자 중에서 정의의 의자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 가치. 그때는 조국이지요. 대한민족, 한민족.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1984년, 85년에 송군호 선생이 그 의열단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1985년이면은 광주 학살 지나고 전두환이 온갖 만행을 일삼던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폐합시키고 정론 직필을 쓰는 기자들을 감옥에다 넣고 그럴 때에 왜 하필이면은 의열단이라는 책을 썼는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때 그 6월 항쟁에 나섰던 6월 항쟁 직전이죠. 광주 학살에서 희생되고 전두환 정권이 만행이 시작되면서 대학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제야도 거의 침묵을 할 때입니다. 1985년. 이제 86년, 87년 가서 박종철, 이한열 사망하면서부터 때려 죽이면서부터 민주화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84년, 85년은 일종의 민주화의 침묵기. 제야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랬을 때 청암 선생이 그 의열단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때부터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노동조합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964년에 언론 곡필사를 쓰면서 정론 대신 곡필을 일삼는 지식인 언론인들을 성토하고 이것이 친일 지식인들의 매도하는 임종국 선생의 친일 문학론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 의열단이라는 책을 펴내면서부터는 우리 학생운동 세계 노동자들 사이에 새로운 그 저항의 불꽃을 시작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첫째는 청암 선생은 언론인의 정도를 한눈 팔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온 정통 언론인이다. 그건 군말이 필요 없지요.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과 사주의 방침에 흔들리지 않고 고고지절을 지킨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줬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지사적인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이유는 제가 아까 그건 빼먹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2003년 1월 달에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신문에 신문이 있죠. 미디어 오늘이 한길 리서치 연구소하고 전국 기자 307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국내 언론인을 뽑아달라. 그러니까 1위에 청암 선생이 선정이 됐어요. 아까 위암 장지연 선생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 선정 말고 이것은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기자 3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국내 언론인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생님께서는 그 고고지절을 지킨 지식인, 언론인이면서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준 분이다. 세 번째는 앞서 수차례 설명했습니다만은 1964년 곡필 언론사를 집필함으로써 친일 배족 언론의 치부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임종국 선생의 친일 문학론보다 2년 앞선 글이었다. 네 번째는 신문사의 논지가 바뀌면 거침없이 언론사를 떠나는 강기와 용단을 보여준 언론인이다. 최근에 지금 언론인들 보면 한번 들어가면은 사주가 무슨 짓을 하든 안 떠나려고 하죠. 오히려 그것을 철갑통처럼 생각을 하면서 신문사 논설이 아무리 추악한 모습을 보여도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언론인들에 비하면은 송고노 선생은 논조가 바뀌면은 사주가 권력이 위압하거나 재벌에 매수돼가지고 논조가 바뀌면은 거침없이 신문사를 떠나버리는 그런 강기와 결기, 용단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신문사의 핵심 간부로서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간부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일선 기자나 직원보다는 사주 쪽에 가까워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청암 선생은 사주 쪽보다는 기자들하고 운명을 같이 했던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자들이 농성하고 파업할 때 같이 편집국에 머리띠 돌리고 농성하고 논설위원 정도만 돼도 부장 정도만 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편집국장이 그런 일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남이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자신이 만약에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 잘 나가는 편집국장이 됐는데 사주하고는 사장하고는 매주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보이는 안 보이는 그런 압력도 받고 사주가 감기가 걸렸는가 배가 아픈가도 다 꿰뚫고 있어야 될 처지인데 그런 걸 저버리고 기자들하고 일선 기자들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청암 선생이 이런 일을 했던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두환 정권이 포각기에 앞서 설명드린 당시까지만 해도 근기시대였던 의열단을 의열단의 전모를 밝히는 의열단을 저술하여 청년 학생들에게 의열투쟁 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965년에 그 드골 프랑스의 영광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것도 저도 그 평전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미처 못 미쳤는데 1965년이라 그러면은 박정희가 한일 굴욕회담을 마무리 짓던 해입니다. 1964년에 김종필이를 시켜서 비밀 그 일제하고 비밀회담을 하다가 65년에 계엄령을 내려놓고 이제 한일회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에 수모당하고 국치를 당하고 우리 청년 학생들 노동자들 많이 희생당한 그런 그 아픈 역사를 3억 달러 무상 3억 달러, 2억, 유상 2억 달러, 차관 1억 달러에서 마무리해 줘버렸죠. 일제가 동남아시아 각국들에 한 3년, 2년 지배했을 때도 5억, 10억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작년, 재작년에 일본으로부터 10억 엔 받고 팔아 넘겼다가 이제 들통나버렸죠. 그럴 때에 65년에 드골 프랑스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드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치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되니까 그 파리에 망명 정부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프랑스를 해방시켰던 게 드골 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드골 장군은 집권하면서 앙드레 모로 유명한 그 소설가이면서 앙드레 모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한 10년 동안 시키면서 친나치 협력자들 부역자들 한 10만 명을 처형하거나 공민권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나치 지하에서 6개월 이상 되는 신문, 잡지, 방송 전부 다 폐간시켰습니다. 지금 유명한 르몽드도 해방 후에 새로 생긴 신문이죠. 굳이 1965년을 한일회담, 굴욕회담을 박정희가 강행할 때 그 프랑스의 영광을 드높인 그리고
집집 낫지를 청산한 드골 평전을 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겠는가?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은 의열단을 썼던 바로 그 무렵에 이것은 지식인들에게 의원 중에 또 야당에게, 당시 야당에게 그리고 대학 교수나 학생들에게 드골 봐라. 그런 것을 가르치, 그리고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드골 장군과 프랑스 5공화국이 어떻게 그 나치를 청산했던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년에, 그 1962년에 알제리가 해방을, 해방 독립운동을 벌릴 때 프랑스 드골이 해방을 시켜줬어요. 알제리를.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들이 단순히 그 밥 먹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썼다 그러면은 의열단 아니고도 드골 이 얘기 아니어도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글을, 책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드골 장군의 글을 쓰고 의열단을 쓰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을 우리 연구가들이 이제 찾아내서 더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선생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짓밟힐 때는 어김없이 행동에 나서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흔히 언론인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게 떠나져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글이나 쓰고 비판하고 잘하면 양비양시론이나 펴고 그러는 게 언론인의 본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는 우리 그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들처럼 붓을 던지고 독립운동 일선에 나서고 신채호 선생이나 이영희 선생처럼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는 행동에 나서고 이런 게 지식인의 본질이다, 본명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자고 지식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당시만 해도 타부시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첫 장을 연 현대사의 개척자다. 이것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있을 때, 나치가 집권할 때 독일 현대사를 연구하던 학자들 수십 명이 고대사, 중세사로 연구가로 바꿔버렸어요. 자칫하다가 현대사 연구하자니 히틀러 나치하고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그래서 중세사나 고대사로 바꿔버렸듯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한 30년이 지날 때까지 현대사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승만을 욕하자니 겁나고 박정희를 욕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양심에 거들리고 차라리 안 해버린 게 낫는 거지요. 그럴 때 송호로 선생이 현대사 연구에 문을 연 겁니다. 언론사에 있어서의 큰 기여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많았지만 현대사 연구의 개척자 역할을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아, 시간이 2시간, 1시간 반이 다 되어버렸네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는 제도 언론이 관제화되거나 어용화되고 기레기가 될 때 대안 언론을 만들고 말기를 만들고 한겨레 신문을 만들고 그래서 대안 언론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선보이고 거리에 나서서 홍보하고 국민하고 직접 민중하고 직접 대화하는 그리고 이것을 경영하는 데까지 완성했다. 단순히 일선 기자로서 편집국장으로서 논설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시대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뛰쳐나와버린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대안 언론을 대안하지 않는 대안을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을 하기는 쉽지요.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 대안을 작성해봐라 하면은 쉽지가 않는데 송고로 선생은 비판과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했고 대안 언론을 완성을 했고 대안 언론의 경영주로서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줬다.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도의 궁핍함과 어떠한 난관에도 신념과 지절을 지키고 그런 속에서도 온화함과 청결함을 잃지 않은 조선의 전통적인 선비상을 지녔다.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동물의 그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고 삐뚤어지고
그게 마련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송근호 선생은 그런 속에서도 청결한 모습, 조선 선비들이 그랬죠. 타락한 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고 굶어 죽어도 빌어먹진 않는다라는 그런 선비상, 그런 그 청정함과 굴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 청암 선생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